안녕하세요, 시콕입니다. 추운 겨울날 뜨끈한 우동국물 먹으면 몸이 그냥 확 풀리잖아요. 그래서 오늘은 우동입니다. 아니 근데 요즘 밀키트나 즉석우동도 진짜 잘 나오는데 굳이 우동을? 평범한 우동이 아니에요. 제가 일본 여행 갔을 때 먹었던 음식 중에 단연 1등이었던 소고기 우동, 이 니꾸 우동을 진짜 최소한의 재료만 써서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알려드릴게요. 그럼 가봅시다. 우선 샤브용 소고기 100g 준비해줍니다. 생강 20g만 잘게 잘라주세요. 생강은 마트 가면 100g에 1000원도 안해요. 생강 싫어하시더라도 이 우동에는 필수예요. 우동 향이 완전히 달라져요. 설탕 반스푼, 그리고 제일 중요한 쯔유 2스푼 넣어줍니다. 그리고 물을 소주컵 1컵 정도 넣어주세요. 쯔유는 일본식 조미간장인데 이거 한 통에 5000원 정도예요. 보통 간장, 미림, 설탕, 다시마 이런 조합이거든요. 우동 하나 한다고 이거 다 넣으면 재료가 너무 복잡하잖아요. 그래서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쯔유 하나로 통치면 요리가 상당히 편해집니다. 원래는 여기에 청주 같은 거 넣어주시면 좋은데 이거는 생략하셔도 돼요. 저는 그냥 백세주 넣었어요. 중불에 1-2분만 익혀주세요. 여기다가 양파 썰어놓고 더 졸여서 밥 위에 올리면 그냥 규동이에요. 레시피가 똑같습니다. 잠깐 옮겨놓고 우동면 준비해줄게요. 끓는 물에 우동면 넣고 잘 풀어서 익혀주는데, 이런 냉동된 거는 이미 익힌 걸 냉동한 거라 진짜 2-3분 정도만 익히시면 충분해요. 면이 다 익었으면 찬물에 여러 번 헹궈서 면을 탱글탱글하게 만들어주세요. 자, 그릇에 면을 미리 담아둘게요. 그리고 아까 만들었던 소고기 고명을 위에 잘 올려주세요. 같이 넣었던 생강도 고기 위에 올려줄게요. 근데 이게 비빔면도 아닌데 우동 국물이 없잖아요. 그래서 이 규동 소스에다가 국물을 만들어줄 거예요. 소스 남아있던 냄비에 물 400ml 넣어줄게요. 여기다가 이 혼다시 한 스푼만 넣어줍니다. 혼다시는 가스 오브시가 들어간 조미료예요. 원래는 가다랑어에 다시마 넣고 대파 넣고 육수를 만들어서 쓰는데 뭐 우동 장인이 되고 싶으시다면 말리지는 않겠습니다. 쯔유 반 스푼만 추가해줄게요. 국물 간을 보고 됐다 싶으면 안 넣으셔도 돼요. 저는 집에 먹던 표고가 있어서 향 때문에 국물에 좀 넣어줬는데 표고는 이렇게 자르시면 데코하기도 좋아요. 일반적인 레시피에는 안 들어갑니다. 자, 국물이 완성되면 이제 면에 부어주기만 하면 끝이에요. 대파나 쪽파를 반 갈라서 잘게 썰어주세요. 듬뿍 올려줄수록 맛있어요. 그리고 취향껏 후추 톡톡 뿌려주세요. 아, 제가 빼먹을 뻔했는데 와사비 올려주면 기가 막혀요. 맛보기 전에 식전주 한 잔만 할게요. 이게 먹는 방법이 있어요. 소고기 위에 생강 올리고 대파 올리고 와사비 살짝 올려서 먹으면 진짜 죽입니다. 이거 고기가 들어가니까 국물이 느끼할 것 같은데 가스 오브시 때문에 또 국물이 시원해요. 그래서 먹어도 먹어도 안 질려요. 간단하게 혼술할 때 안주로도 진짜 좋아요. 그럼 맛있게 드세요.